믿음 없고 배악한 세대 속에 태어난 베델의 다음 세대 자녀들, 이들을 위해 베델 교회 학교 어벤져스가 모였다. 모든 것을 해보자고, 모든 걸 거는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학교 어벤져스 2023 Bethel Church School. Always be there. No, leave Daniel, me alone. Don't you know that our theme for this year is always be there? Oh, you're right. You're the pastor. You have to be the example. Let's go. Let's go. Guys, I'm so sorry. I repent and that would never happen again next year. BOM Junior High, T. Sarah, and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guys next year. But also,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God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as well. Happy New Year! I think we're going somewhere. We're onto something good here. Out of mind, out of state. Trying to keep my head on straight. I think we're going somewhere. We're onto something good here. There's only one thing left to do. Drop on. How y'all doing? This is Pastor John Yo. Welcome to high school. Your greatest ability is your availability. Always be there. 2023년 예사문. CIM은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항상 덕이 있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곳에, 이곳에 있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팅, 팅, 팅. 어떠한 파도가 와도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Always be there' 예삼은, CIM은 항상 거기에 있겠습니다. 지혜무도 있겠습니다. 가라이!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목사님, 예. 우리 새 가족도 정말 이게 축구 선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와야 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충격은 행정으로, 순거는 새 가족으로 가거라. 네. 거기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이고 우리 다음 세대. 오 마이 갓.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 목사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하고 이 말씀 묵상 훈련한 큐티 사역을 계속 맡겨주시는데 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교육부에서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 우리 어떡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주님 우리 승나가 성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사역에 그대로 가거라.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베델교회 셀 목자님들이 두 배는 더 많아지고요. 예배 때 찬양이 지금보다 더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활동도 하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더 건강해지시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2023년도에도 내가 함께하리라. 경철이는 셀과 찬양으로, 태연이는 훈련으로 가거라. 예수님, 예수님, 저 선교 갔다 이제 왔는데 23년에는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너는 영어를 필요하지. 사람을 낚는 전도 폭발과 시니어로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얼굴인데
알고 있는 어허 김홍식 목사님인데? 나는 선교하러 가노라. 어?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늘 있겠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 함께 Always Be There.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개묘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향한 우리의 꿈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는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available 한 사람, 유용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available 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 주제가 Always Be There.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을 때 늘 거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유용성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새해에는 더 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